하면 자신의 성격이나 이런 그 기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다행인 거예요. 사람은 누구나 좀 불만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거든요. 외모 컴플렉스, 성격 컴플렉스도 좀 있어요. 근데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.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?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. 저는 장동건이 되게 잘생긴 줄 알았는데 저희 딸이 싫어해요. 그게 뭐가 잘생겼냐? 그렇죠? 나는 잘생겨 보이는데 취향인 거야. 김태희 완벽해 보이죠? 완벽하지 않아요. 미안한 얘기지만 뭐 김태희 씨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완벽하지 않아요. 그 친구는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길어요. 본인 콤플렉스예요. 우리 보기엔 뭐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성격도 좋아. 성격은 모르겠어 내가. 그거는 뭐 우리가 성격까지 알 필요 없는 거니까. 연예인인데 뭐 연기만 잘하면 되지. 근데 콤플렉스들이 있다 이거지. 성격 콤플렉스들도 다 있다. 다 내가 좀 항상 내가 이렇게 열정이 넘쳤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쉽 떨어지고 그러잖아요. 당연한 거예요. 좋은 성격, 나쁜 성격은 없어요. 그런 성격은 없대요. 좋은 성격, 나쁜 성격은 없어요. 그냥 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는 거지. 나는 이런 부분이 좋은 점을 갖고 있네.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. 나한테는. 성격도 그래. 내가 허리가 길어?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. 난 얼굴이 작잖아? 그러면 되는 거야. 난 얼굴이 커. 중요하지 않아. 대신 매력적이에요.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쉽이 떨어져요. 자꾸 하다가 이렇게 힘들어. 그런 거는 누구나 가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도움을 드릴게요. 그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고 열정이 자꾸 식은 거는 누구나 다 그런데 그거를 좀 버틸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간절하면 된다. 간절하면. 왜? 영업하는 사람들이 고방관까지 올라가다가 치고 못 올라가냐면 막 배고프고 힘들 때 영업하다 돈 좀 벌잖아? 너무 감사한 거야. 사람 몸은 어때? 편해지고 싶지? 그때부터 이제 간절함이 없어져. 이제 뭐 차도 좀 몰고 다니고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잘한다 그러고 뭐 이제 그래서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야. 그럴 때 방법이 있어. 애가 덜컥 유학을 가버리잖아? 그러면 또 열심히 하게 돼. 돈이 필요하니까. 애가 막 1년에 1억씩 써, 막 해외에서. 미쳐버리는 거지, 이제 막.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. 막 힘이 생겨. 열정이 뭐고 당연히 생겨, 이건데. 지금 학비를 줘야 되니까. 결국,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를 이렇게 벼랑 끝에다 놓더라고요. 이렇게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. 또는 그게 안 되면 정확한 목표를 둬요. 정확한 목표를.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. 이 네트워크 쪽에서 특히 네트워크 쪽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 점법을 어떻게 하냐면 많이 시켜요. 어느 정도 이제 국장 이상급 되면은 회사나 이런 리더들이 뭘 시키냐면 봉사를 시켜요. 기부를 시켜. 기부하게 만들어. 봉사하게 만들어요. 돈으로 봉사하게 만들어요. 이점 수입에서 그걸 아주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에 뭐 이렇게 기부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기부 사업을 같이 해요. 되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.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누구를 딱 찍어줘요. 그리고 100% 기부된다. 중간에 뛰는 거 없다. 얘가 그리고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게 해줘요. 내 양아들처럼 해서. 네? 그러면 쉽이 확 올라가요. 이게 우리는요, 내 가족을 돌보고 내 가족이 성공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 우리 유전자는 희한한 게 있어. 나랑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도왔을 때 더 행복해집니다. 그렇게 세팅돼 있어 우리 뇌가. 조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그 영웅에는요, 항상 영웅 옆에는 조력자가 존재를 해요.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. 대표적인 얘가 훈수 두는 거예요. 바둑 두는 사람 보면요. 9급 뛰어. 9단을 훈수 둬요. 그렇게 두면 안 되는데. 이러고. 그게 보인대요. 자기는. 본인은 안 보여. 근데 제3점 보여요. 이게 조력자의 에너지예요.
내가 순수하게 누굴 도와주고 싶잖아요. 놀라운 에너지가 생겨요.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동기부여가 확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정할 때 두 가지로 정하라 그래요. 나를 위한, 내 개인적인 목적과 타인을 위한 목적을 정하잖아요. 이 타인을 위한 목적이 나의 쉽을 올립니다. 열정을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크루즈를 타고서 전 세계에다가 호텔 하나씩 내가 이렇게 콘도를 사가지고 전 세계 여행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,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1년에 하나씩 아프리카 이 마을에 우물을 하나씩 파줄 거야. 우물을. 또는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 지어줄 거야. 또는 아니면 도서관을 하나씩 지어줄 거야. 하고 진짜 지었어. 너무 좋아하는 거야. 도서관을 지어주니까 애들이 막 책을 보고. 내가 보고 왔어. 기공식에. 그럼 또 지고 싶죠? 내가 힘들어. 막 그러면 상처받았어. 막 거절당하고 막 힘이 확 떨어졌어. 그럼 이렇게 된다? A라는 사람은 까짓 거 해외여행 안 가면 되지. 뭐 내가 이 더러운 걸 내가 보고서 이씨 내가 안 하면 되지. B. 도서관은 어떻게 돼?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. 아이들이 기다리잖아. 어? 도서관에서 책 보는 아이들을 내가 어? 해야 되잖아. 너 욕먹는 게 뭐가 중요해? 마 나가! 알았어! 이렇게 되는 거야. 누가 열정이 안 식어요? 식어요. B. 네. 그렇게 본인을 몰아버리는 거예요. 얼마나 멋있어요. 그죠? 그죠? 죽을 때 이 도서관은 누구누구님이 우리 가면 이렇게 써 있잖아. 그럼 부럽잖아. 어, 멋있다. 그렇게 한번 하고 가요. 아, 농담입니다. 전 도울 필요 없어요. 잘 나가니까. 아,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도 그래서 그 한 12년 됐네요. 12년 전부터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는데, 저는 제가 기부하고 봉사하는 걸 재수없게 막 얘기하고 댕겨요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저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단체 사랑의 싸다는 운동본부라고 강의 중에도 얘기 많이 해요.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거기 되게 많이 봉사를 해요. 좋은 일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봉사하고 잘하는 일들을 좀 알려주세요. 주변사람들 숨기지 말고. 같이 하자고. 좋습니다.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? 고맙습니다. 늦게 오신 두 분, 예,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. 선물 제가 드려야 돼서. 예, 예, 예. 예, 물어보세요. 네? 예, 너무 이렇게 너무 조심스러운 게 이게 보여요. 예. 예, 예. 네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